것도 또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군요. 초미세먼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비교해보면 이제 창틀을 보실 텐데요. 이 청소기 먼지에 비해서 창틀의 먼지는 오히려 색이 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 이곳의 미세먼지는 또 어떤 내용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창틀로 가는구나. 아, 먼지 종류가 완전 다르네. 오, 그러네요. 진짜. 아, 먼지 종류가 완전 다르네. 오, 그러네요. 진짜. 모양이 완전 다르네, 창틀 거는. 이야.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아, 정말 작은 게 많네. 청소기 하는 곳 비교도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다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예요. 진짜. 네, 이제 한번 크기를 측정해 보면은 3마이크로. 3. 이거는 이제 2마이크로. 네, 이거 다 초미세먼지 크기들인 네.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밀도 있게 지금 진짜 있는 미세먼지 것. 많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성분. 창틀에 있는 공기, 예, 먼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 아, 정말 참. 네, 이게 창틀에서 나오는, 네, 이게 창틀에서 나오는 실리콘, 규소, 티타늄, 알루미늄. 중금속이 다 그대로 있네요. 티타늄, 알루미늄 여기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리콘이나 티타늄, 알루미늄까지 중금속이 분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모래 성분일 가능성도 있고 모래. 아니면 산업구대에서 얻어진 걸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서 얻어진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 청소기보다는 창틀에서 확실히 중금속이 분석이 됩니다. 창틀에서 확실히 중금속이 분석이 됩니다. 밖에서 이제 유입되니까 네. 매연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공사 현장에서 들어올 것이고 예예. 네. 예. 자 이제 마스크입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씌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스크에서도 가장 자그마한 걸.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작다. 너무 작다. 진짜 작다. 저게 먼지예요? 너무 작다. 아우. 야, 저게 지금 입하고 맞닿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막았으니까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거잖아요. 걸러진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마스크 꼭 써야 된다. 미세먼지들이 정말 많이 있죠. 네. 작게. 그래서 크기를 측정해 보면은 아, 저거 진짜 작다. 이거 같은 경우는 1마이크로. 아, 근데 초미세먼지 네. 걸러졌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800나노 정도가 되네요.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가 아니라 이제 나노 단위. 마이크로 단위가 아니라 이제 나노 단위. 네, 네. 진짜. 오, 실제로 이걸 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데 자, 이 물질이 무엇이었는지 또 성분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성분은 아까 창틀과 유사하게 실리콘이랑 알루미늄 나왔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칼륨이랑 그 FE, 철도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금속은 확실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마스크 껴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